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다. 아빠 왔다라는 빙어 축제. 빙어.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 이게 빙어 낚시의 시간입니다. 야! 야! 빙어야, 이리 너 잡으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럼 우리는 빙어 잡으면 빙어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지. 아빠 어디가에 다섯 아이들이 즐긴 빙어 낚시. 그래서 되겠나.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빙어 축제 현장. 빙어 낚시를 준비 중인 사람들로 북적이고 꽁꽁은 얼음을 깨고 여기저기 아빠와 함께 빙어 낚시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꼭 잡고 말 거예요. 아빠,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낚시 준비로 아빠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지고 애들하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죠. 애들도 좋아하고. 아들이 맨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오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빙어 낚시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안 잡혀. 에휴, 빙어가 안 잡히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쉽지 않은 빙어 낚시. 물고기야 빨리 와. 빙어야, 도대체 어디 숨었니? 오, 잡았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잡은 싱싱한 빙어들. 과연 그 맛은? 그냥 먹었어. 뛰어나, 뛰어나. 아빠 어디가에서 준수가 빙어를 먹는 거 봐가지고. 아빠 어디가 빙어 귀신 준수 먹방 따라잡기. 어, 진 잘 먹는다. 냥냥냥냥 먹어. 진짜 먹었어? 준수야, 맛이 어때? 맛있어. 야, 너 누가 먹었어? 깨물어. 아, 맛있어. 깨물어, 맛있어. 깨물어, 더 먹을래? 아유, 잘 먹네. 빙어 최고예요. 얼음 빙어 낚시가 어려운 사람 다 모여라. 서울에서 즐기는 이색 빙어 낚시가 있다. 커다란 수조 속을 가득 채운 빙어들. 남녀노소 누구나 빙어 왕에 도전할 수 있다는데. 미끼도 없다, 낚싯대도 없다. 손쉽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이색 빙어 낚시 체험. 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놀이장이 있어서 참 좋네요.